안녕하세요. 쾌행감량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헤드셋을 들고 와봤습니다. 터틀비치 리콘 챗이라는 제품인데요. 독특하게도 이어컵이 하나만 존재합니다. 왼쪽으로 착용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착용할 수 있죠. 이 제품은 보이스 채팅을 주목적으로 설계한 제품인데요. 이어컵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용도 외에는 딱히 활용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걸러낼 수 있는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유선 제품이라서 그런지 노이즈 부분에선 딱히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지향각은 전지향성이라서 주변 소리를 걸러내는 성능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이 시끄럽다면 사용에 다소 제약이 있겠습니다. 보이스 채팅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란 걸 고려한다면 마이크 성능에서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쉽게도 성능이 아주 훌륭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